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엄마 아빠가 음악도 좋아하셨고 특히 이제 아빠가 좀 팝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쪽에서 그런 CCM이나 이런 걸로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이슨 무라즈 그분이 저의 첫 번째 뮤즈였고요. 그분을 보면서 이제 특히 밴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쪽 장르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됐던 음악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롤모델처럼 뭐 프라이머리나 김동률 선배님이나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네. 저는 Led Zeppelin이랑 AC/DC라는 그 밴드들을 보면서 이제 일렉 기타를 처음 접했고요, 노래를 하기 전에.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되게 그런 좀 락이랑 옛날 올드 스타일의 락을 되게 좋아해서 기타도 똑같은 걸로 막 사고 AC/DC 기타리스트랑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서 사실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렉 기타를 밴드에서 치고 싶다.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된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계속 치시면서 밴드도 하시고 음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좀더 밴드 음악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제가 음악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반대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그래서 제일 컸던 영향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금 덜어 지내고 있죠. 와, 이거 신기해. 어렵다. 저는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막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아무래도 잘생긴 친구한테 더막 보고 싶고 막 이게 막 그렇게 가는데 제가 만약에 여자였고 팬이었었으면은 저는 재영이가 최애 멤버가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저를 그냥 일상생활을 살다가도 아 잘생긴 눈정화가 필요해라는 식으로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저는 재영이를 열심히 찾아볼 것 같아요. 고개를 들수 없다. 그게 포인트야. 숙이고 있어. 전 도준이 형으로 한번. 이 허당 매력이 너무 매력이죠. 훈훈하다. 그래, 잘 넘어갔네. 고맙다. 이래서 저는 그냥 더러지라는 그걸 안 좋아했어요. 음악만. 네. 음악만. 음악은 조금 좋은데 애들을 보면, 아, 굳이 얘네를. 아니고요. 저는 최. 빨리 훈훈하게 둘다 마무리하세요. 아, 최. 김우성? 와우. 아, 장난이고요. 뭐 그냥 최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루즈라는 그룹 자체가 너무 이제 네명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한명한명 다른 느낌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교과서 읽으세요? 아니에요. 좋은 답변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최애도 있는데 차애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두 바이어스. 근데 first bias. 근데 그 다음에 이제 second bias. 예, 그런 게 있는데 차애 멤버로는 저는 하준이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예전 어릴 때부터 드럼 치는 사람을 엄청 멋있어 했었어요. 아, 맞아, 진짜. 네. 드럼 그칠때그 진짜 그 뭐, 포스?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진짜. 포스와 힘과 아니, 이게 진짜. 뭐야, 이게. 진짜로 한 번씩 폭주할 때 제가 갑자기 치던 아, 되면서 섹시하긴 하죠. 멋있어, 멋있어. 근데 멋있어. 제가 이제 중학교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래서 차이구나.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드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우성이 형 팬일 것 같은 게 약간 한 명씩 점점 칭찬해 주는 거 아, 근데 지금 이거 인터넷 맞죠? 약간 더러워지 꽁트 같은 느낌이야 지금. 저는 우성이 형 팬일 것 같은 게 되게 그 뭔가 그 SNS나 이런 거 봐도 그 신경 쓰이는 게 되게 눈에 잘 보이거든요. 디테일 같은 네, 그 디테일 같은 거 때문에 되게 맞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우성이 형처럼 한번 SNS를 꾸며보려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 저는 실패. 저는 그게 안 돼요. 아니 근데 나름 이제 나름 느낌 있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 각자의 이제 느낌이 있게 잘 가고 있죠. 보여줬으면 제일 싫어할 멤버 이런 것도 질문해 주세요. 다음 인터뷰는 네. 제일 싫어했을 사람 그걸로 준비해 주시면 네. 저희가 열심히 재밌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 자기를 지목하는 절대 그러지 않을까? 나름 그걸 해도 안 되는 거. 일단 컴백이 있죠 저희가. 네, 그렇죠. 네 컴백 이번에는 아마 미니 앨범 네. 싱글이 아닌. 더 다양한 곡들을 보여줄 컴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투어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번 연도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날들보다 외국에 있는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한국 있는 만큼 외국에서도 많은 활동 활발히 하고 싶습니다. 네. 네.